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플로우 그리고 원어스가 함께합니다. 최애 플레이리스트 둘 셋 원어스. 안녕하세요, 원어스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저희 6명의 찐 최애곡을 추천해드릴 건데요. 작년에 최애곡 소개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안 하고서 레이븐, 서우, 건이 그리고 환웅, 이도, 시온 이렇게 유닛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맞아요. 기억나요. 네, 이번에 완전체로 함께하니까 우리의 네. 케미를 제대로 보여주고 갑시다. 좋아요. 좋습니다. 아, 네. 그럼 먼저 저희가 골라온 노래 테마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내가 땡땡 해지는 노래, 내 기분이 업 되는 노래, 춤추고 싶은 노래, 내가 슬퍼지는 노래 등 주제의 빈칸을 각자 채워서 선곡을 저희가 해왔죠. 네,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코의 세핑. 핫해요. 나를 세핑. 안무나 챌린지 핫한 만큼 또 우리 안무 환웅이가 오르고이지 않을까. 형은 이거 어제 네. 형 이거 챌린지 영상 찍었잖아요. 맞아, 찍었어. 그치만 전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바로 저입니다. 내가 들으면 신나는 노래로 저는 선곡을 했는데요. 스맨파 덕분에 알게 되었는데 춤도 노래도 너무너무 멋있고 일단 제 보세 옷들도 브랜드처럼 보이게 하고 싶습니다. 아주 핫해지고 싶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신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근 환웅의 텐션을 저기 저세상 끝까지 올려준 것 혹은 사건이 있다면 뭘까요? 사실 보기와 다르게 텐션이 좀 높은 편은 아니에요. 보기에도 그래요. 보기에도 그래요. 보기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보다 좀 낮지 않아요? 낮아 보여요. 우리 낮아 보여요? 네. 죄송합니다. 홀려. 저는 최근에 텐션을 진짜 끝까지 올려준 일이 있었는데 뭐죠? 바로 추석 연휴 때 처음으로 만난 조카. 태어나고서 처음 만났어요. 너무 바빴어가지고 사실 그리고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좀 조심했었는데 우리 조카 이서를 처음으로 만났는데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서를 만났다고 했는데 이서? 이서호께서 이서호 말고요, 이서. 조그만 아이가 밥도 잘 먹고 이렇게 따라다니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텐션이 진짜 저 우주 끝까지 날아갔었습니다. 우리 이서랑 은서야, 이번 연휴 때는 삼촌이 조금 피곤해가지고 좀 자느라 많이 못 놀아줬는데 다음에는 더 큰 인형들 사들고서 더 열심히 놀아줄게. 다음 설 명절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서를 생각하면서 세핑을 느끼는 세핑 인형. 세핑 인형. 세핑 인형. 멋진 인형. 멋진 인형. 맞네. 인형 세핑. 유진스의 하이보이. 이거는 너무 투명하다, 그렇지? 네, 누가 봐도 그냥 건영 아닌가요? 내가 요즘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 주제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난 듣는 거보다 부르는 걸 많이 봤어요. 아니 이 노래가 너무 맴돌아서 거의 에에에 급이에요. 어쨌든 타이틀보다 더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멜로디랑 가사가 너무 재치 있고 맞아요. 노래도 되게 신나고 좋아서 막 샤워할 때 막 흥얼거리게 되고 하이보이만큼 빠져있는 거 알아볼게요. 케이팝계 백종원 맛잘라 선생 건이의 미각을 자극하는 음식이 있다면 이제 활동을 준비하면서 조절 를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먹기 전에 마지막 만찬으로 먹었던 음식이 곱돌이탕이었어요. 대창 추가에 우동 면사리 넣고 매콤 3단계였고요. 공깃밥에 도시락 김 2개 추가. 와, 그러면 활동 끝나면 또 뭐 먹으러 갈 거예요? 그 멤버들 그 훠궈 사준다면서요. 아 맞아, 영정 그랬잖아요. 네. 내가 데려가고 건이가 계산한다고. 야 역시 훠궈 왕자. 미리 고마워. 고마워. 저희가 꼭 인증사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영호의 Butterfly. 소영 노래네요. 전영호 선배님이 그러니까 이서호로 보여요. 이서호의 버터플라이가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애정한 노래잖아요. 네, 접니다. 또 이 노래는 제가 바로 들으면 벅차오르는 노래. 왜냐면 어릴 때부터 제 만화를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이 노래를 들으면 그 어릴 때 그 장면들이 자동 재생되면서 좀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학창시절 서울이 가장 소중했던 물건 세 가지는? 저한테 가장 소중했던 거는 일단 축구공. 축구를 진짜 좋아했었어가지고 축구공. 풋살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기도 했고 초등학생 때 필통에 이 게임기 달려있는 거 뭔지 알죠? 네. 야, 축구, 네. 축구 게임이라 네. 저의 이 손입니다. 제가 또 게임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문구점 앞에 오락기가 있었는데 제가 제일 잘했습니다. 4학년 때인가?
그때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저보다 한 학년 위인 선배가 격투 게임인데 저한테 이제 도전을 한 거예요. 제가 계속 이기니까 이제 실전으로 좀 맞았던 기억이 맞습니다. 딱 이겼어야지. 그러니까요. 형님을. 아, 아론트 베이크와 카렌 올리브의 Come on May라는 노래입니다. 짜잔. 저는 이제 뮤지컬이 보고 싶어지는 노래로 불러봤습니다. 물랑루즈라는 작품인데 제가 중학교 때 노래만 듣고 빠진 작품이에요. 올해 이제 연말에 들어오기로 또 됐거든요. 소문난 뮤덕! 뮤지컬 덕후 시오니에게 도착한 질문이 있습니다. 시오니가 정선아 배우님을 정말 정말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정선아 배우님의 작품 중에서 딱 한 작품만, 앞으로 무조건 딱 한 작품만 볼 수 있다면? 최근에 건이 형이랑 같이 처음으로 왔던 뮤지컬인데 위키드라는 제 또 입덕하게 된 뮤지컬 작품. 너무 좋았어요. 위키드의 정선아 배우님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어스 멤버들이랑 다 같이 뮤지컬에 출연을 한다 하면은 어떤 작품이 제일 어울릴 것 같나요? 저희 초딩 어스에 굉장히 어울리는 작품이 하나 있거든요. 마틸다라고 못된 교장 선생님을 이제 어린 애들이 이 어른들의 세상을 이겨먹겠다 약간 이런 작품이 있는데 어려운 K-POP 시장을 저희가 또 4년차 원어스가 이겨내고 있잖아요. 네. 또 원어스가 또 이 작품을 해보면은 귀엽게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디어 원어스가 만든 플레이리스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다 같이 저장해 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저장! 네, 그럼 이제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어스의 건이, 소, 시온, 이도, 환웅, 레이븐이었습니다. 안녕!